올해 미국 증시의 기업 공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르네상스 캐피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미국 IPO 규모는 964억 달러로 닷컴붐 속에서 970달러를 기록했던 2000년 당시까지 규모가 불었습니다. 올해 미국 내 IPO 건수는 279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인 218건을 넘어섰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 42%로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빌 스미스 르네상스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경우 올해 안에 90개에서 110개 기업이 추가로 IPO에 나서 300억 달러를 조달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올해 375건의 IPO가 진행되고 1,25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미국 IPO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르네상스 IPO 지수는 지난 3일 기준 1년 새 36.82% 올랐다며 버블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